시초가의 이 종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목요일장의 시초가에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을 엄선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익률과 또 전략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훈 과장의 지난 종목, 세 종목 보겠습니다. 자, 3주차 종목들 볼 텐데요. 4월 29일부터 보죠. 이지바이오입니다. 주간 고점 기준으로 8.41%의 수익이 났던 사료 첨가제주. 뒤를 이어서 현대차 5월 6일 4.48% 주간 고가 기준 수익입니다. 뒤를 이어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32% 주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이 났는데요. 94만 8천 원 선까지 주간 고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95만 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6%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목표 주가 네. 유지하시겠습니까? 네,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목표 주가를 지금 삼성 증권사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100만 원을 갈지 안 갈지. 예. 우선 21일에 어떤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모더나에 대한 이 백신에 대한 양산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위탁 생산에 대한 이 가능성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00만 원에 대한 달성 부분을 좀 많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 모더나 백신 가격,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게 실용화됐을 때 영업이익률에 대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올해에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CMO 관련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더나 CMO에 대한 기대감, 한미 정상회담에서 호재가 노출된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95만 원 목표 주가 자신 있게 유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6만 원 선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변수에 주목할지 업종 골라 주실까요? 오늘은 좀 내수 소비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인플레에 대한 그 우려감이 시장에서 있고 인플레에 대한 이슈는 바로 지금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이 뭐 5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이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가 시크리컬한 업종을 제외한 좀 약간의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부분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물가 상승의 수혜주도 또 따로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내수 소비재, 역시 소비재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내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 또 내수 소비재와 겹친다고 한다면은 이 관련 그 수혜주들을 봤을 때도 뭐 화장품 그리고 음식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이 판매 가격의 상승까지도 이어진다는 부분에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높은 수치고 지금 현재 물가 상승에 반영되는 2분기 때 실적이 1분기 실적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F&F, 신세 인터내셔널 대표적인 의류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 주가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FNF는 내일 이제 분할 상장되는데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이미 됐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04%가 급증했습니다. MLB, 디스커버리, 키즈 쪽에 또 라인업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내수 소비재, 그렇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를 당장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때는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자. 증권가의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내수 소비재주 가운데서 시초가 공략할 종목 뭘까요?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바로 코에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1분기 시작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1,707억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1,500억이 최대였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과연 1,500억 넘을까?
라고 좀 예상, 그, 시장에서는, 1,500을 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이제 내수 쪽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이런 1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정수기 쪽이죠. 이 특히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쪽에서의 이 비싼 어떤 정수기보다는 중저가 정수기 쪽으로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사업 비중이 거의 이제 40% 육박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시점 봤을 때는 해외 영업 비중이 36%를 기록했는데 이 우리나라 안에서 작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방문 판매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크게 좀 만회를 해주면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1분기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무려 그 2%까지 높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이 내수 쪽과 해외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투트레로 갔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재무적 안정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늘려놨습니다. 2위 업체들과의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2, 3위 업체인 이 다이아몬드, 아메이 같은 기업들을 봤을 때도 시장 점유율이 9에서 10% 사이를 유지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웨이의 30% 이상의 이 시장 점유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웨이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수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 작년이었죠. 이 산불이 나온 다음에 이 청정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요가 점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코웨이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에 의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실적이 나온다는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코웨이에 대한 이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매출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 목표가는 8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87,0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하면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코웨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